1절로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3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 모세가 한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부적절감을 굉장히 이제 느낀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이 부적절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 자기는 좀 조급하고 또 자기는 지금 여기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이제 분명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드는 어떤 자신의 부적절함, 무능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도 자세하게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택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쓰고야 말겠다라는 뭐 하나님의 그 결단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보다는 여호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문제와 아주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의 무능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면 되는 건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 내가 무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의 무능함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너는 전능한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보면 가는 것이 나옵니다. 네. 모세는 자꾸 내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시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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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한 후에 그들이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고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내 손을 들어 이렇게 일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낼 것이다. 미리 다 이제 아시고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내가 가도 1절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모세가 드는 핑계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다고 하시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걸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네.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을 잡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되죠. 네. 탁 누른 다음에. 근데 꼬리를 잡으면 사실은 탁 머리가 안 붑니다. 이제 코브라일 경우가 많은데, 이 뱀이. 왜냐면 애굽 바로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보면 코브라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코브라든 아니든 이 독사일 가능성이 많겠죠. 꼬리를 잡으면 이 머리가 팍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꼬리를 딱 잡으니까는 지팡이로 변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치명적인 위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예,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 뭐 지팡이가 돼버려요. 예, 꼼짝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손에 나병이, 예, 생겼다가 다시 손에 넣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예, 이것은, 예,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에 대해서 무능함과 무력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침체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도 완전히 소생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병에 걸린 것처럼 무능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너무나도 그냥, 사실 이 애굽에는 나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병은 한 번 더 이제 해석이 내일이나 또 해보겠습니다만은 못 고치는 병이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불치의 병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라 할까요?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새롭게, 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은 애굽을 지탱시키고 풍요롭게 해주는 젖줄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버리시면 뭐 애굽은 망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을 믿고 부여해진 이 애굽, 나일강을 믿고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이 애굽을 파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 나타내십니다. 네가 가거라. 예,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예, 치명적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 네가 짓밟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네 밑에 굴복될 것이고 네가 지금 너무나도 무능하고 침체되어 있지만 네가 순종하면 네 속에서 또 너라는 존재가 아주 새롭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예,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라. 애굽이 지금 너무 너에게 크게 보이겠지만 내 손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 네가 순종하면, 예,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면, 예, 우리가 겁내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우리 밑에 다 그것이 불복하고 말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모세에게 딸린 문제고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내 무능함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